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알루미늄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 시간에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결국엔 그쪽이 간다라는 건 이제 전기차 쪽도 같이 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요. 왜냐하면 이제 자율주행을 되려면 이제 신규 차종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전기차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 알루미늄입니다. 차량 경량화와 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생산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는 전력난에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알루미늄 생산 자체가 조금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조가 이제 중국 쪽에서도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럽과 중국 쪽에서 감소하는 알루미늄 이 양이 결국엔 알루미늄 가격을 인상을 시킬 것이고 거기에 따른 흐름들이 이제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군들에게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좀 매물대를 좀 뚫어주려는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보커사이트 수출 제한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 알루미늄의 원재료 쪽에 속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원재료 단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 생산 부분에서도 이제 전기료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생산 차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뭐 차량 경량화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루미늄 쪽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 좋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알루미늄 지난주에 보니까는 네. 현기증 나더라고요. 막 보니까 10몇%씩 막 급락하고 이러던데 아,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종목을 조일 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차트를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일정한 박스권을 좀 그려주고 있거든요. 저점에서는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단기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는데 전거래일에 조금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이 박스 상 상단 라인을 지금 조금 뚫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어주게 되면 이전에 이제 고가 라인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거기가 2,800원 라인인데 사실 이제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이제 좀 약간의 시세가 분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도 지금 충분히 누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에서인데도 불구하고 매물대 상단을 좀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좀 시그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이제 이 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정말 많이 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좀 강력하게 들어왔거든요. 시장이 어렵고 이제 수급적인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강력한 양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매물대를 뚫어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아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고 국내 점유율은 15%가 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루미늄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뭐 조일 알루미늄이나 이런 테마성으로 좀 예전에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을 보시면 실적적인 부분이 좀 좋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조일 알루미늄 실적을 보시면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업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실적의 상승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그룹과 미국 양극박 관련된 합작법인 설립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사실 저점에서는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 이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상반기 이제 2025년 상반기 완공이 예정이지만 추가적인 이런 생산에 대한 타이트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계속적인 공장들을 증설을 하고 관련된 물량이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IRA 법안에 있어서 이제 미국 쪽에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이제 연합해서 좀 대응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량 자체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쪽에서 경량화 부분 그리고 이제 기타 다른 부분에서도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충분히 좀 기대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 저는 바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나스닥 시장이 나쁘지 않았지만 일단 FOMC 회의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는 5일선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라인이 이제 2,35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선과의 지금 그런 이격이 별로 벌려지지 않아서 좀 2,320까지 분할로 좀 접근하신다라는 관점으로 물량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서 모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2,8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 해당 라인을 갈 때 거래량 동반해서 뚫어주면 전 3,000원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력은 20% 정도 열어놓으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150으로 잡았습니다. 이 매물대 하단 라인, 이 박스권 하단 라인이 일단 단기적으로 이탈을 하게 됐을 때 단기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 하단 라인 부분은 반드시 좀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일 알루미늄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는데요. 알루미늄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2,320원대까지 꾸준히 모아갈 만하고 2,800원대를 목표가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